야, 완진이 엄마 그거 내가 기억나는 그만 얘기하자고. 어, 진짜 얘는 그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진짜. 그죠? 노라이예요. 네. 남자들한테 또 엄마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물론 여자들한테도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엄마는 그 있을 땐 불편하고 없으면은 조금 아쉽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지금 통신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 다른 사람보다는 전화가 자유롭게 조금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나오는 반찬이 김치 빼고 이찬이 나온대요. 이찬이 나오는데 이제 강원도니까 거의 매일 감자 반찬이 나온대요. 감자 반찬이. 근데 그걸 먹어서 그런지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가 좀 나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너무 맛이 없다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는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는지를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그때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수료식 때 갔다 왔거든요. 더 굴려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들 하는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휴가를 한번 나오면 다시 군대를 못 들어갈 것 같대요. 밖에 공기를 쐬니까 공기를 쐬고 다시 군대를 들어가니까. 아, 제가. 예, 그 이제 이 마음이 자꾸. 고참이 입장에 봤는데 겁나게 빠졌구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병이니까 얼마나 빠진 그러니까, 상태겠어요. 얼마나 빠졌어, 네네. 아들 이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야, 이병이에요. 요즘 뭐죠? 그 나라에서 이제 휴대폰을. 야. 강원도 강릉. 저희 아들은 고성. 아니, 강원도 고성. 네네. 강릉 왜 고성이네. 네네. 저도 어딘지 몰라요. 수료식 때 간 데는 고성인데 지금 이제 배치받은 데는 더 시골이래요. 그래서 더 들어가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내비에도 안 나오는 주소라고 그래요. 근데 주소는 안 나와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다른 부대는 4월부터 휴대폰을 지급하는데 그 통신병이니까 아마 그 부대가 시범 케이스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휴대폰을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휴대폰 안 보내주면 나 구정 때 할 일이 없어. 이러고 연락이 와서 그저께 보내줬는데 오늘 받았을 것 같아요. 일병 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네. 애들이 그 핸드폰을 받으면 게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노름 그러니까 그 방지 하는 거 네네. 핸드폰으로 그걸 한대요. 문제가 많대요. 그리고 카메라 찍을 때에 네. 카메라가 있잖아요. 딱 아, 그거는 뭐 이렇게 막는데요. 테이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아, 이게 그거. 근데 막는 거를 그걸 이제 손님이 그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제 자율에 맡기겠다. 뭐 너희들이 자율에 맡기겠다. 그래서 저도 제가 들으니까 조금 그래요. 그 자율이라는 게 군대니까 과연 그게 통제가 될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말도 지금 말씀하신 아드님처럼 그전에는 오락실, 뭐 노래방, 또 TV 앞에 군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휴대폰을 지급하고 나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텅텅 비어있대. 노래방도 비어있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휴대폰 주기 전에 노래방이나 TV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던 군인들이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일단은 주기로 했으니까 그 잡음이 조금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네. 아니요. 어쨌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좋은 의도로 한 거니까 뭐든지 정책이나 뭐가 바뀔 때는 좀 혼선이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을 믿어봐야 되겠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겨울아이. 혜은이의 겨울아이. 아니요. 혜은이 씨 노래 들려드린 댔잖아요. 일단 혜은이 씨 노래 한 곡 더 하고. 내가 겨울에 태어났다고요. 아, 그래요? 생일이 언제신데? 음력 1월 생이라고요. 음력 1월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생일 때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겨울이죠. 우리 아들도 음력 1월인데. 18일인가 19일인가 그렇잖아. 몰라도 돼. 알 필요 없는데 왜 얘기해? 그죠? 아니, 우리 죽은 친구 나오지 않죠? 17일이거든. 얘가 18일인가 19일인가. 혜연이 씨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리고 겨울아이 전해드릴게요. 어?
17일이야 선물이가. 나보다 빠르네. 그래 너보다 빠르다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야. 뭐야?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성덕이에요. 너는 됐다. 좀 제발 좀 부탁 그때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한 곡 전해드릴게요. 부탁하는데 깍 들어보니까 아 이제 기분이 빵이 취했어. 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인데요. 네. 혜은이 씨의 노래 독백이라는 노래. 메롱. 네. 메롱이다. 오케이. 나도 너 이 얘기 나온 본인들 얘기만 하시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다음에 겨울아이. 혜은이 씨의 독백 전해드리고 겨울아이 또 이어드릴게요. 나 겨울 결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이냐니까. 다음 달 생일. 그러니까 며칠 음력으로 며칠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죽은 놈을. 1월 저희 아들은 1월 20일인데 음력으로. 너무 빨라요. 네? 그거보다 빨라요? 네. 1월 20일보다 빠르면은 뭐 얼마 안 남으셨네요. 한 뭐 2월 초 중 정도 되실 것 같죠? 네. 네네. 혜은이 씨의 노래 독백이라는 노래 먼저 전해드릴게요. 안 채우고 말 기네 진짜 됐다고. 왜? 왜? 가슴 안 아파. 한번 들어봐요. 눈을 감아도 감겨지